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7월 26일 오전 11시 20분입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신설한다는 취지의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안은 행정부에 경찰국을 신설하고 필요 인력 13명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3명은 치안감 한 사람, 총경 한 사람, 총경 또는 사급 한 명, 경정 4명, 경감 한 명, 경위 4명, 3사급 또는 총경 한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큰 국이 아닙니다. 그런데 요걸 설치한다고 일부 경찰서장들이 반발하고 있는데 그 핵심 세력이 경찰대학 출신이라고 합니다. 경찰대학을 나오면은 20대에 경위로 출발하는 거 이거부터 바꿔야 합니다. 이번에 통과된 경찰국 신설의 목적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청 및 국가경찰위원회 등에 대한 법률상 사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2일부터 경찰국 신설안은 공포 시행됩니다. 요 대목이 뭐 핵심이네요. 행정부 장관이 경찰청과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법률상 사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과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해서 이런 일을 해야 하는데, 예컨대 경찰 간부들에 대한 인사 재청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인사 재청권이죠. 그러려면 뭐 아는 게 있어야 될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수행하도록 하려면 사무조직이 있어야 된다. 그런 걸 만들겠다는 겁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33회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에 저함하여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실이 관장하던 실질적인 경찰청에 대한 통솔을 내각인 행정안전부 장관이 좀 더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관장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령 아니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어서 나날이 중요해지는 우리나라의 치안기관인 경찰청을 행안부 장관이 행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경찰국을 신설하는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 조직 개편에 따라 경찰청과의 업무 통솔과 모든 관련되는 행정 문제를 조속히 해결되도록 잘 설득하고 소통해 주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나날이 중요해지는 우리나라의 치안기관인 경찰청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건 금수완박법에 의해서 경찰청의 수사권이 확대되고, 그러니까 더욱더 행정부 장관의 관리 그리고 견제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원래 경찰 14만 명 되는 경찰의 주된 임무는 수사가 아닙니다. 치안입니다. 물론 치안 중에는 형사범에 대한 수사는 포함되어 있죠. 그런데 자꾸 그 본연의 임무는 빼고 수사 중에서도 이 특수수사라고 하면은 부정부패 또는 공직자에 대한 수사인데, 요걸 가지고 쟁점으로 만드는 바람에 사실은 치안 업무에 종사하는 이 경찰관들의 수고가 일부 정치 경찰에 의해서 또 일부 정치인에 의해서 아주 무시되는 피해입니다.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14만 명 중에서 절대 다수가 치안 유지를 위해서 뛰고 있고, 대한민국의 치안 상태는 세계적으로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분 덕분이죠. 그런데 정치 경찰이죠.
하나회와 같은 정치 경찰이 있다는 게 이 정권의 시각인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작당을 해가지고 도전을 하고 있는 핵심이 뭐냐면은, 아무한테도 간섭을 안 받겠다는 겁니다. 그럼 14만 무장 집단이 대한민국 안에 별도의 독립국가를 만들겠다는 것하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청와대 지휘도 안 받고, 행정안전부 지휘도 안 받고, 검찰의 통제는 날로 약해지고, 그러면 누가 14만 무장 집단, 그리고 수사권까지 확대된 이 조직을 통솔 하느냐, 이겁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바로. 여기에 작당하듯이 해산명령을 어기고, 그것도 서장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이것은 하나회가 주동한 12.12 쿠데타와 같다라는 말까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가지고 아주 전례 없이 강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부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취하는 정책과 조직 개편 안에 집단 반발하는 것은 중대한 국가기강 문란이 될 수 있다. 중대한 국가기강 문란이 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미 그런 범법 내지 위법적 행동을 했습니다. 그럼 이런 말만 할 게 아니라 책임자에 대한 거기에 준하는, 국가기강 문란 행위에 준하는 처벌이 따라야 됩니다. 이 말만 이렇게 하고 허지부지 되면은 나중에 또 재발하는 거죠. 윤 대통령은 국방과 치안은 국가의 기본 사무이고 그 최종적 지휘 감독자는 대통령이다. 오늘 경찰국 설치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텐데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는 있지만은 국가의 기본적 질서나 기강이 흔들려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이상민 장관의 표현은 아마 그러한 국민들 우려를 반영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이 장관 편을 들었습니다. 이 장관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번 경찰서장 모임을 주도하고 경감 이하 직급 모임을 주도하는 특정 그룹이 있다. 하나회가 바로 그렇게 출발했고 12.12와 같은 불행한 사태가 발생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경찰대학 출신들이 지금 서장, 전국서장의 아마 과반수를 차지하는 모양인데, 이것도 앞으로 고쳐야 됩니다. 어느 특정 계열이 다수를 차지하면은 그 조직은 집단 이기주의로 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더구나 무기를 들고 다니는 경찰이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되죠. 이거 조속히 시정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군대 안에 사조직이 있어서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경찰 안에도 사조직 같은 집단이 형성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이건 국가적 재앙으로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처럼 북한 노동당과 대결하는 이런 입장에서는 국가의 안보 치안 기구는 헌법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여기에 딴소리하는 이런 조직이 있으면은 나중에 큰일 납니다. 큰일.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기정사실화 됐습니다. 이제 시행됩니다. 그런데 경찰이 또 계속 반발을 한다? 저는 이미 압도적 국민들의 비판에 직면해가지고 동력을 잃었다고 생각하지만 모르죠. 또 야당을 믿고, 즉 민주당 세력을 믿고, 또 일부 언론을 믿고, 또 범법 행위를 한다면은 그때부터는 그다음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뭐 결단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결단이라는 것은 엄청난 용기를 필요로 하지만 이거는 엄청난 용기는 필요 없고요. 헌법과 법에 따라 하면 되는 겁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법이 왕입니다. 감사합니다.